각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폐쇄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뭐 우리가 밝힌 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밝힌 일은 없죠. IAEA라고 아주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인공위성 뭐 이런 정보를 갖고 조사를 하는데 27일 IAEA가 북핵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달 초부터 그러니까 7월 초죠. 지금 8월 31일이니까요.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수가 배출되는데 이것은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다. 그러니까 지난달 초, 7월 초부터 벌써 이제 재가동에 들어갔구나. 이런 상황을 지금 IAEA가 내놨는데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는데 IAEA가 이렇게 내놨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유엔의 핵확산 금지를 위한 그 기구죠. 아예 예. 유럽에 있고 제가 그 초에 가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뭐 뭐, 좀, 발음이 나빠가지고 그 보좌관들한테 한글로 써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고 가서 이제 했는데 그 거기는 이제 지금 북한 핵을 워칭하고 있죠. 지금 다 보고 예,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핵이 어디가 확산되는가를 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영변 그 중수로 원자로에서 흑연 중수론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원자 그 핵분열에 의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이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 추출해서 이제 원자 폭탄 만드는 재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비핵화가 진행되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 그거에 북한에서 전에 했던 게. 그러고 나서 그리고 전에 2008년도에 냉각 닦고 폭파하는 거 쇼도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다시 이제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볼땐 그것은 미국 자극하기 위한 거죠. 니들 다 보고 있지? 우리 이거 지금 원자 폭탄, 이거 저 핵을 더 강화하고 있어? 우리하고 빨리 대화로 나와? 어? 이렇게 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죠. 예, 지금 그렇죠. 그렇게 바이든 정부한테 지금 네, 계속 그렇게 압력을 한 넣는 거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 그러네. 그 얘기죠.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영변 핵시설에서 그거 하면 우선 경고를 해야 돼요. 이쪽 우리 정부가 그런 걸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경고를 해놓고 말 듣든 안 듣든 그렇게 경고를 해놓고 북한하고 통신선을 개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통신선을 개통하고 남북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핵을 저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쏙 빼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몰랐을까요? 아, 뭐라 쓸 리가 없죠.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7월 초에 가동을 했고, 남북 통신선은 7월 말에, 그 28일인가 언젠가 29일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아니, 영변 핵시설 폐기했다는 거, 그 없애겠다는 것을 재가동했는지를 알면서도 그 얘기는 국민들한테 쏙 빼버리고, 그 통신선 하나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는 북핵으로 가는 큰 징검다리입니다.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통신선을 김정은이가 요청해서 했다는 게 청와대 발, 아 저기 저 국정원의 발표고 곽정원의 그랬다가 발표고 박지원이가 혼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북한이 뿔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IAEA는 그 유엔의 그 돈도 그렇고 실제로 누가 장악을 하고 있냐?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보와 미국의 그 통신 위성과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거기는 딱 초점 맞춰놓고 미국이 준 정보예요.
IAEA. 아, 그렇겠죠. IAEA가 뭐 무슨 유럽 스톡홀름인가 어디 거기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무슨 무슨 뭐가 돼 있는 위성을 띄워갖고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신 다시. 거야.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다 안 줬을 리가 없죠. 저놈들이 예. 또 저걸 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그런 걸 발표를 하면 뭐 통신선이 있고 뭐 남북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로 6개월 후에 대통령 뽑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무슨 미련을 갖고 있냐?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더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거예요. 예. 오로지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우선 코로나 왔으니까 우선 전화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가서 휘날레로 김정은이하고 같이 지금 동계올림픽 가서 북경 가서 한번 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선거할 때 알딸딸하게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이런 생각을 미몽을 버리라 이거예요. 예? 문 대통령은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지금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저런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걱정이 많이 들죠,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북한 문제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 1일에 김혜정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하니까 또 국회의원들 74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또 그게 또 맞장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들어와서 7월 초부터 북한은 영변 핵까지도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말라. 지금도 사실은 아직 끝났는지 끝났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그냥 쪼그라트려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조금 하다 하는 신용만 내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12분의 1이 됐죠. 12분. 예. 왜냐하면 공격하고 수비하는 걸로 반을 줄였고, 거기서 또 밀고 들어가는 거안 하는 거또 줄이고, 그래가지고 12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실기동훈련을 그래. 해야죠. 실전과 다름없이 인력과 장비와 이 무기들이 총 동원돼 갖고 실훈련을 해야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몇명 모여 갖고 우리 그렇게 한 것처럼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고영신 TV에 와서 제가 안보 포럼의 자문위원장으로서 세 개가 없어요. 우리나라 군에 하나는 적이 없어, 적. 주적 개념이 없어. 주적이 개념을 없애버렸잖아요. 누군가 쳐들어오면이야. 원래는 주적이 있었잖아요. 국방백서에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없냐? 훈련이 없어. 그러네.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냐? 싸울 의지가 없어. 군기가 완전히 빠져버려. 당나라 군대가 된 거야. 카불에 저 탈레반들이 공격해서 들어올 때, 카불, 그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카불에 들어올 때, 그 도망간 대통령 이름이 가니야, 가니. 가니? 너 어디 가니? 그 가니가 일주일 전에 대통령궁의 잔디밭에 누워서 평화스럽게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카불을 막고 있는 수비대가 30만 명이 있었어요. 군인이. 그리고 그 장비가 어마무시한 장비를 갖고 있어. 아, 미군 장비들은 뭐 어마무시한 거죠. 무슨 헬리콥터다 뭐. 탈레반은 소총이에요, 소총. 그거 갖고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이 간이가 도망을 갈때 차에 돈을 여섯 차를 싣고 트럭을 싣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싸울 의사가 없는 군대가 30만이 나중에 보니까 5만으로 좀다 도망가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가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 타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나라가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아, 우리는 걱정이죠. 정말 지금 국가 안보, 국방이 완전히 뭐 무장 해제 아닙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또 안보 포럼 자문위원장이시라니까 거기에 제가 또뭐 장군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뭐 윤석열도 좋고 뭐다 좋은데 그 평생을 군에서 하신 분들 아니야. 육해공군 다 장성도 별이 한 30개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 식당 원탁에서 야,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소총을 들고 와 싸웠는데 저총은 핵을 갖고 있어요. 핵. 핵이면서 이걸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저기서 날라오는데, 휴전선에서 날라오는데 몇 킬로냐면은 40킬로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양까지 가는 데는 150킬로예요. 휴전선에서 우리 서울 때리는데 40킬로야. 근데 그렇죠, 뭐. 40킬로가 날라오는, 초음속으로 날라오는 이 택탄두를 원점 타격해서 날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날라오는 걸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돼요. 이런 기술이 우리한테 없는 한은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거나 핵 방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우산이 없어, 여기는 전략핵. 그 전략핵을 가져오자고 하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위배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저 핵은 저기 있다고 봐야 돼, 이제는. 여태까지 대선 때는 핵이 혹시 없을 거야. 있어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저걸 없앨 수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핵이 있고 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윤석열이나 누구나 이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되게 되는 선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우선 저쪽에 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데,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없으면 괌이라든지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그 나토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쓸수 있도록 핵을 공유하는, 핵 공유의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 첫째, 핵을 우리가 갖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2천만 개 이상의 그 원자봉이 있어요. 그걸 핵 재처리를 하면 우리는 원자 폭탄을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g도 우리가 못 갖게 돼 해놔서, 박정희 때 그걸 하려다가 못 됐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켜놔서 못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얼마를 갖고 있냐면 46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구만 이거. 원자탄 한 몇백 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일본은 핵 보유국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1kg도 못 갖고 있다, 그러니. 근데 다행히 우리 핵 저장 원자로 밑에 이게 2천만 개에 그게 있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무슨 군사작전 그게 아니야. 여보쇼, 우리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플루토늄 생산해서 갖고 있을게. 우리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무작정 이렇게 맞고만 있어. 어? 우리 저 반도체도 주고, 배터리 기술도 주고, 미국에서 공장도 지어주는데, 이거 좀 풀어 주시오. 핵 재처리 수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그걸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일병이 장성들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핵 잠수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핵 잠수함. 핵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핵 잠수함이 우리 분사분계선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들어갈 쑥 수가 있어. 들어가서 뭐 평양 근방까지 갈 수가 있어. 그거가 할수 있냐? 핵 잠수함은 핵이 아니에요. 핵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 핵으로 그런 그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기 지금 현재 있는 저 발전소가 핵 잠수함에서 온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형, 이제 SMR이라는 게 그거예요. 소형. 소형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넣는데, 우리는 원자로도 1등 기술을 갖고 있고, 조선도 1등이야.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핵은 갖고 있어야 돼, 우리도. 핵 잠수함이 저쪽 평양이나 남포 이때까지 갈수 있도록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공약해야 된다는 건 얘기예요. 근데 이 일병의 말을 윤석열이 듣지는 않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 내가 쫄병이라. 그런데 그래요? 이런 그 우리의 과학국방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저놈들한테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요. 몇 그래서. 살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이제는 더 공갈을 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F-35 있잖아요. F-35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우리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북한에 지금 움직이는 거를 우리 기술로, 우리 항공기로, 우리 기술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국방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가 계속 북한한테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국회 있을 때 선생님, 그 탈피오트라는 데가 있어요. 탈피오트라는 게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최고 그 과학자들이 군대를 가요. 그래서 탈피오트라는 군대에 들어가면 7년을 근무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량과 기술과 R&D를 거기다 쏟아부어. 그래갖고 거기서 탈피오트 출신들이 세계적인 유니콘, 세계적인 그 기업을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핵심 기술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탈피오트를 들어가는 게 꿈이야. 그거는 그냥 육군들로 해서 뭐 성폭행이나 하고 성희롱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예. 정신적으로 완전하지만 완전한 R&D를 해서 최고의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 R&D면서 스타트업의 산실이란 말이야. 그런 탈피오트 군대로 바꿔줘야 돼, 우리 군대를. 그러면서 제가 가서 이스라엘 도착해가지고 내가 장관도 하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대사관 통해서 했는데 안 보여줘요. 탈피오트 그 내부를 안 보여줘요. 내부는. 다만 PPT를 하고 탈피오트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7년이에요. 7년인데 거기 출신들이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그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삼성 같은 거예요. 그런 기업을 한 7개, 10개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과학기술의 산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국방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을 저거 때려 놓을 수가 없다. 제가 저기 갔어요. 북한에 갔어요. 2004년도에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리종혁이라는 사람이 네.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탔어요. 둘이 타가지고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묘향산 그 기념관까지를 갔어요. 둘이. 그때 이라크가 막 타격을 해가지고 막 그럴 때. 근데 제가 이라크 파병 반대하는 의원 대표였거든요. 타고 가는데 이종혁이 내 손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 정말 평양 근방에 인민군 부대를 다 피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있잖아요 과학기술원 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학자들이 여기 교수로 안 오냐?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가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났으니까 내가 그때 와서 막 했으면 언론에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쪽 애들이 나 신뢰 안 했을 거야. 어려웠겠죠.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에 그 폐지 있잖아요. 종이. 지금 북한의 그 양식보다 더 귀한 게 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남쪽에 버리는 그 종이 있잖아. 그 폐지 좀 보내주면 안 돼요. 네? 김일성 그 전집을 우리 옛날에 마분지 같은 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장관님. 저 남쪽에서 버리는 그 컴퓨터. 그것 좀 버리면 안 되니. 그렇지. 우리야 뭐 멀쩡한 거 5년만 지나면 싹 버려버리잖아요. 3년이. 김정일 위원장이 IT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인민궁전에 얘 서예하고 막 무용하고의 그 그림 그리는 애들이 그거 안 한대요. 전부 컴퓨터 그 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김 위원장님.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시죠? 바세나르 협정은 그런 테러 국가나 적성 국가들한테 전략 무기를 넣어주지 않는 협정이에요. 아, 예. 그래서 북한은 이 폐컴퓨터하고 무슨 신컴퓨터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당신들은 IT 안 돼요. 그리고 당신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북한의 평양에 핸드폰 몇 개나 있어? 어? 인터넷 망이 있어? 이게 물으니까 있대. 자기들 공산당 한 2,000명, 3,000명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이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자유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건 검열하고 뭐 다 통제하기 때문에 안 되니 당신은 IT 하지 말고 바이오를 하시오, 바이오. 바이오를 하면은 북한의 그런 그 조선의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약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암퇴치하는 약 하나만 구하면은 그냥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120만인데 지금 탈레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들이요. 그럼요. 그 자들이 네.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핸드폰 하고 있다가 지금 야 이거 우리 군대가 지금 싸울 그런 힘이냐. 미군 빠져나가면 이거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 안보가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됐어요. 지금 요번에. 제가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는 네, 얘기하니까. 정말 안보가 이번 선거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영변 핵시설 재가동하고 이 안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는 청와대가 요 조그마한 일 갖고도 뾰로 성명 내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선택적 침묵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강성국 법무차관 우산 의전, 황제 의전, 그 잘못된 건데
그런 문제 부분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좀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전, 그뭐 매뉴얼을 만들어라, 점검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국제적인 이 사건이 된 언론중재법, 이걸 일단 다음 달 27일 처리하기로 하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하니까, 청와대가 그동안 한마디도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언론 자유를 강조하던 분이 한 말도 않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또 성명을 얼렁 냈네. 아 이런 숟가락 얹어 놓는 아 거죠. 북한 이런 핵 문제라든가 언론 중재법 이렇게 여야가 부딪혔을 때 대통령이 딱 나서서 그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헐. 그렇게 해야죠.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 사저 얘기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 촘스럽고 민망한 얘기 그만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거 있죠. 그 유체 이탈 화법과 선택적 침묵이라는 거죠. 불리할 때는 말안 하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거에서는 달관의 경지에 계시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제일 안 맞는 대통령이에요. 늘 본인은 국민 눈높이만 찾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3월 9일 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